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떳떳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이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입니다. 성 소장의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왜 개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부제목도 하나 달았습니다. 예.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또 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어떤 종목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바로바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지수 영향받았어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2만 9천 선을 돌파하면서요. 1.23%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45%, 그리고 그 외 중화권 증시 다 강보합 마감이고요. 인도 증시도 0.6% 넘어 지금 진행 중인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마이너스 0.67%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아침에요,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 이후로요, 그저 줄줄줄 내려서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평균 증시는 다 강보합으로 진행 중인데 특히나 예,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장 마감 전, 그죠? 오후 들어서 속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서해안에 순항미사일 두 발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새벽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발사했으면 장 전에 이야기해야죠. 속보를. 왜 장 끝날 무렵 오후에 들어서 그 뉴스를 내보냅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그럽니까? 그리고 새벽에 서해안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왜 아침에 잠깐 올라서 상승하다가 이내 우하향으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 좀 반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요 화면 들어가세요. 나는 개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보려 합니다. 자, 주목하시죠. 제가요,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배로 예, 서울 올라오기 전에요, 예, 코스피 지수 차트를요, 오전에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창을 띄워봤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면요, 자, 이 띄워놓은 이유는, 자, 잠깐만요, 자, 띄워놓은 이유는, 자, 이쪽 좀 바닥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예,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이요. 여러분들과 다시 예, 만나게 된 이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14회인가 15회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달수로 따지면 뭐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8월, 7월, 6월 이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나는 왜 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그때 계속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는 예, 대세 상승기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요. 주가가 그 이후로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밑에 하단에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훨씬 예, 거래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이라는 건요. 어떻게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국제 정세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에 의해서 소위 이제 서방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그래? 아니요.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나만 그래? 아니, 너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 빠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안전하고 완벽하고 우량한 회사를 들고 있으면, 즉 차트는 똑같이 우하향으로 빠졌을지언정 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에서
완벽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 치면 그냥 가만히 두면 지가 때 되면 주가는요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지 않거나 그리고 첫 번째 특히 어떤 경우냐면요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해요? 20% 이하. 예, 오늘 뉴스 나왔어요. 예, 비덴트 종목을 보시면, 예, 대주주 지분을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런 종목처럼, 그런 종목을 들고 있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종단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예, 아주 피치 못할, 아주 겪어보지 못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해서 우량주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상당히 내가 좀 빠르게 속도를 갔어요. 오늘도 빠르게 가겠습니다만은 좀 숨고르기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차트가 뭐냐 이 차트가 뭐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 HTS의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 그 차트 그리고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과 매매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아들선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엄마 뭐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거를요. SN 라인 차트라고 그럽니다. SN 라인 차트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하는지 이거는 SN 라인 차트라고 그러고요. 자, 다음 보시는 건요. 이게 바로 예. 스나이퍼 매매입니다.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 매매. 스나이퍼 매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한 이후에는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이 차이 잘 생각하시고요. 이 캔들은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3714라고 그랬어요. 3714. 그렇죠? 자, 윗꼬리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지금 매매하는 분봉 매매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가로부터 이 녹색선은 7%고요. 이쪽도 예, 종가로부터 7% 녹색선을 표시해서 여러분들께 편안한 매매. 그러면 이 종목이 목표가는 어디냐? 가장 중요한 거는 BPS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BPS를 예, 계산해서 두 배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목표 지점을 찾는 방법, 그 이상 갈 때는 절대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이 차트를 보면요, 여기까지가 매도 구간이 되겠고요. 이 이후에는요, 이거는 하지 않겠죠. 그게 성소장의 바로 스나이퍼 매매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요, 이걸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전에 제가 도끼를 들고 강의를 해서 블러처리가 됐었는데요. 자, 여기요. 포크라는 라인과 헌터라는 라인이 있죠. 헌터. 이거는요, 포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헌터입니다. 헌터. 예, 헌터 라인. 예, 헌터. 포크와 헌터 라인이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라고 그랬죠.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포인트와 똑같이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쇠스랑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거. 그죠? 쇠스랑 가지고 여기는 포인트, 그리고 헌터 포크 그 부분이 이렇게 만나고요. 얘는 바닥에 깔리고 그 다음 선은 헌터고 그 다음 선은 무슨 선일까요? 예,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평선과 좀 다른 맥락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별로 오다가 정별로 전환하는 이 지점이 우리는 타점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 용어로는 이 지점을요, 수렴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을요, 확장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그렇죠?
자, 포인트 그리고 포크 헌터 차트가 되겠죠.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요거는요. 여러분, 주봉이 되겠습니다. 주봉. 예, 주봉. 이건 주봉의 스나이퍼인데요. 주봉의 스나이퍼입니다. 주봉의 스나이퍼. 바닷권에서 주봉의 스나이퍼가요. 어떤 신호가 주고 나면요. 그 이후에 바로 주가가요. 거래량 동반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뭐로 판단하나요? 그래, PPS라니까. 예, PPS 두 배 계산해서 그 자리가 목표 지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는 12,500원쯤 되겠죠. 자, PPS 1250, 2500, 3750, 4900, 5000원에 6200, 7500, 8750, 9억 9만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주봉 차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이건요. MB 차트라고 합니다.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MB 차트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퍼센트를 지정해 주는 그런 모습. 이것도요. 3, 7, 1, 4, 2, 8, 5, 6% 3, 7. 자, 만난 어떤 타겟 그 시점으로부터 종가로부터 7%와 종가로부터 14%, 28%, 56%까지 우리가 선을 나타내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그런 차원의 희한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양양양양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우리는요. 무슨 차트라고 그러냐면요. 풍류 캔들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양봉 네 개 그리고 음봉이 1번부터 4번까지 2번, 3번 캔들 중간에 음봉이 하나 끼더라도 양양양양 네 개 그리고 양음 양양과 그리고 양양음 양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 네 개씩 진행되는 이 차트는요. 이 캔들 일봉의 개수는 4박 3연음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따두두따두두따두두 했습니다. 말발굽 소리 따두두따두두 세 개씩 이거를 따두두따두두 뚜구닥뚜구닥 따두두 이거를요. 예, 세 개를 예, 3연음을 네 박자로 쪼개면 따두두따두두따두두따두두라고 했죠. 따두두따두두따두두따두두 발음이 안 되죠. 전에 강의했던 바로 풍요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보는 이평선인데요. 대개 저는요. 지수 이평과 그리고 삼각 이평을 주로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 다르고요. 이거는요. 5R 밴드가 되겠고요. 5R 밴드와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이쪽 부분 눌리는 자리, 예, 이 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차트는 바로 예, 여러분들도 HTS에서 세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죠.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전에 이것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아주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 그 달리기 예, 달리는 육상 트랙을 내가 연상해서 잘 봐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트랙 매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는요. 상한가 표시인데요. 상한가는요. 저는 14%가 넘게 되면요. 여기 상한가 표시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지금 이 화면을 보면요. 좌측에 그죠. 좌측에 좌측 보이기 감추기 예, 보이기를 보면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 다이어그램 사이드 바이 사이드 헌터 서킷 격자 칼라 이평 풍류 캔들 풍류 라인 여기 쭉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그죠.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다음 화면요. 이쪽에서도 보면 쭉 있습니다. A라인, 그 시크릿, 그리고 음봉, A1, A2, 주 A1, 주 A2, 그리고 이쪽을 좀 눈여겨보세요. A라인, A라인, A라인 이렇게 쭉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요. SMS, KS, 거래량 AI 써있고요. 그다음에 천지창조, 그다음에 X파일, 그다음에 여기 피봇, 그리고 777 쭉 해서 여러분들 12, 이거는 시발점이 되자라고 해서 12라고 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G7, K7, 예, G7, K7도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헌터 포크 이 부분도 요게 지금 다 여러분들 취합해서 넣어서요. 강의를 해왔었고 이것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의 한 2만 개에 소속되는 부품으로 이루어지
붙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기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자, 그로 인해서요. 차트에다 표시되면 이와 같은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예, 어디가 매수고 어디가 매도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저는 주식 회로도라고 했습니다. 주식 회로도 여러분들 보시는 그 차트와 전혀 다른 양상의 그림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바로 신호 검색이 되겠죠. 신호 검색. 매수 매도 신호 검색이 되겠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요. 어떤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매물대 뭐 이런 뭐 강 뭐 여기 보시면요. 강세 패턴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는요.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와 같은 표시 즉 그죠? 이 녹색 표시 보죠.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면서 그리고 3.5%가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는 매매를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영역을 뺀 이 색깔, 영역을 뺀 이 위치, 노란색 위치를 잘 판단하시고 바로 매수 들어가서 여기까지 별이 발생하기까지의 14%, 7% 그리고 10% 또는 14% 매매를 진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단에 고동색 화살표는 바로 5R밴드, 5R밴드라고 그래서요. 여기는 상당히 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다 이게요. 미국의 예, 고속도로는 아니고 미국의 도로를 제가 하나 오늘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려고. 여기에요. 이게 이제 멋진 스포츠카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는 차에 지금 시동을 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버릉버릉버릉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여기다 제가 흰색으로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예, 지나가기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쪽에서 그들이 이쪽에서 이 도로를 쉬익하니 무앙 하고 지나가면 바로 뒤쫓아 갑니다. 그러다가 이 차 가다가 어느 위치에서 우회전을 하든 어느 위치에서 좌회전을 하면요. 일단 끝난 거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면 나도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서요. 저도 집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 인도에 예, 저쪽에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뛰면 나도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원하게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렸죠. 저는요 동적 변동성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적 변동성은 여러분들 늘 장중에 겪는 그런 10% 올라갔을 때 2분간 거래 정지고 그걸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적 VI, 정적 VI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요. 동적입니다. 그래서 정규장은 9시부터 3시 20분까지고요. 코스피 200 종목은 3%가 오르면 그리고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 즉 코스피 200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6%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9%인데 사실상 10%고요. 일반 코스피 728개, 코스닥 1502개, 그리고 총 2200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차근차근 또 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바로 가서요.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죠. 그죠? 수요일입니다. 오늘 17일 수요일이고요.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오늘 8월 17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가가 아침에요. 약간 상승했다가 이내 쭉 밀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서해안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대요. 새벽에. 그러면 장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고 그러려니 빠져도 그러려니 할 텐데요. 모르고 그냥 답답해 있다가 오후 들어서 속보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을 했냐면요. 여기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인데요. 혹시 에스텍 파마를 움직이는 이 세력, 그분들이 계시다라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8월 17일인데 어제요, 그죠? 예, 전 거래일이죠? 어제 전 거래일. 여러분들은 오후, 그죠? 2시 40분경에, 예, 2시 40분경에 여기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만들었죠. 장대양봉, 장대음봉, 장대양봉, 장대음봉, 장대양봉 윗꼬리. 이게요, 3.5, 3.5, 3.5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장 마감이 됐었어요. 자, 일단은요, 성명사계 나는 외계인이다. 자, 이 타이틀을 내리면요, 밑에 보입니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밑에 하단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8월 17일이 되겠고요. 여기는요,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어제 여러분들, 즉, 이 회사, 예, 당신네들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만들고, 예, 이렇게 끝났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라인입니다. 여기 노란색 라인. 이쪽 라인에 여기까지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요.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매수. 매수를 했어요. 그죠?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 흑자입니다. 예, 흑자. 검정색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요? 자, 부채 비율 봐야죠. 8%의 유보율이 2000%, 2000%. 그리고 여기 BPS 보니까요. 1,520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화면 좀 크게 갈게요. 자, 여기서요. 제가 재무제표를 그냥 캡처 떠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이걸 좀 화면을 크게 갑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 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실 게 뭐냐면요.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보셨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BPS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 화면을 자 넘어갑니다. 다시 화면 조정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요. 24% 표시가 돼 있죠. 대주주 지분. 그리고 부채 비율이 8%에 2000% 유보율인데 그럼 안정성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보면요. 안정성 지표는 내가 200%가 스탠다드라고 했거늘 그런데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단 말이죠. 거의 900% 가까이. 예. 자, 이런 회사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는 가장 훌륭한 회사인 거예요. 이런 회사가요, 어제 오후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양봉, 장대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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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양봉 아실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지우면 우리는 알 거 없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즉, 이 노란색 선 위치까지 오면요. 여기까지가 3.5% 시현한 거고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띵동 소리와 함께 매수 신호 발생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자 재무제표를 보는 여러분들이 이 소위 단타를 짧게 치고 받기 위해서는요 재무제표를요 딱 세 조각으로 나눠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그리고 BPS를 그리고 또 한쪽 면에는요 바로 안정성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주식 매매 즉 전업으로 하실 분들은요 모니터는 최소 두 대 그리고 많게는 한 세네 대 정도를 보셔야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 그런데 대개는요 대한민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휴대폰 모바일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한민국에는 고수분들이 많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요. 경제뉴스, 경제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가요. 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랍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5천 원짜리를 액면 분할해서 50대 1로요. 100원짜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200만 원 할 때 4만 원으로 내렸다가 그걸 8만 원에 사셨으니 주식을 한 주에 400만 원씩 사 들고 계신 거죠. 최근에 5만 9천 원대 6만 원 초반대 움직이니까 야 이걸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그냥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이런 종목을요 공략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돈은요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사서요 가만히 두고요 그냥 고구마 싹 나서 고구마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오케이 여기 상반기에만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80만 명이 넘어요.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이 자리, 바로 노란색 선 이 자리가요. 바로 3.5% 제가 이제 물을, 즉 영역을 뺐기 때문에 이 그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자, 시작에서 약간 밑으로 밀렸다가요. 밑꼬리도 살짝 달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라고 그랬어요. 춤에 들어가고요. 쭉 치고 올라가고 별이 뜨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안정성 지표를 보면요. 집중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도요. 아직 모른 거죠. PPS가 만 원대니까 2만 원 더하면요. 12,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12,500원 갈 때까지 너네들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안전할 때 들어가서 안전할 때 나오는데 그 시간이 9시부터 9시 20분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안에 아침에 움직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요 매도를 했겠죠. 그럼 퍼센트는 얼마나 되느냐? 예, 그거요 7%가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중 즉 얼마를 매수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100만 원 매수해서 매도를 하셨으면 7만 원 보신 겁니다.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요. 그 이후에 똑같은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도년에 또 이런 그림 나오면요. 뭐 다시 추가 매수해서 이거 나올 때 팔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R밴드, 오렌지라고 그러죠. 5R밴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매매를 했던 에스텍 파마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자, 여기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오늘이 이제 8월 17일인데요. 예, 지난주 또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달력을 보시면요. 8월 11일은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제가 방송을 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날 8월 1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월요일은요, 바로 광복절 연휴였죠. 그죠? 예, 토, 일, 월 연휴였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부터 목요일부터 예, 그리고 오늘 에스테파마 말씀드렸고요. 어제까지 한 매매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시연하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자, 종목은 이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신호 나왔고요. 3.5% 신호 나오고, 그러고요. 바로 이렇게 좀 올라가죠. 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내 주가 밀리는 것 같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요. 이 부분에 별 들어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고 보면 바로 7% 수익 실현한 거죠. 자, 놀랍죠? 3714-2856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예, 단봉으로 발생한 이후에 바로 별이 계속 뜨면서 역 화살표, 즉 고동색 화살표 5R밴드, 이거는요 과열 구간이라고 그래요. 예, 물론 HTS에서도 그런 보조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저는 5R 밴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면 반드시 매도하고 저는 나왔겠죠. 자, 고맙습니다. 예, 별들 LED죠. 예,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요. 아침에 시작해서 거래량 없이요. 줄줄줄줄줄 흘러서 차트가 깨진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무려 150만 주가 나오면서요. 요렇게 분봉에 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데 이 노란색 선과 이 그 녹색 선을 잘 보시고요. 이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요. 이때 표시가 됩니다. 이때 표시가 되면 이 녹색 화살표와 동시에 여기서요.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어디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보유하고 계신 HTS예요. 여러분 조건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기. 즉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시면 얘가 조건 검색기라고 그래요. 예, 검색기가 여러분들 실장중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예, 보여드리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날 때에 예, 검색기가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하면 그냥 딱 보고요.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매수를 했는데 윗꼬리를 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쪽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쪽 부분 0%로부터 여기 3.5고 얘가 7%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면요. 밑에다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0%에 7% 그리고 요거가 3.5% 이런 그림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3714. 자, 매수했겠죠. 매수해서요. 쭉 진행하죠. 이쪽에서 지금 별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요가 0%고요. 여기가 3.5%라고 그랬고요. 그리고요. 여기가 7%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요. 바로 10%가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I 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쯤 되면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는데 주가라는 것은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때 이때쯤에 조용히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다시 바닥에 잡고 다시 나오고 바닥에 잡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여기까지 몇 퍼센트나 갔을까? 똑같아요. 7%가 올라간 겁니다. 7%가 올라갔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 이후에 매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은 예, 급락. 예, 급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 자, LED죠 2054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예, 날짜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하단에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저쪽 하단에 보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가만히 있다가요, 이렇게 딱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요, 3.5%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음봉 발생하고 쭉 가서요,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정적 변동성, VI 발동하고, 그리고 이후에 별들에게 물어봐. 발생해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계산하면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는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계속 갑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0%에 시작해서요. 양봉 만들고 여기서 양봉 만들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었으나 이거는요. 어떤 조건에 예,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쪽에서 보면요.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발생하는 것은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 그렇죠. 이 캔들의 0%로부터 3.5. 얘도 3.5가 나왔더라면요. 이 표시가 발생이 됐겠죠. 거리랑 동반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무시해버리고 요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매수한 거죠.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음봉 나오고 단봉에서 아래로 흔들어대면요.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내 여기서 또 장대 양봉 만들면서 바로 여기 10% 즉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VI 발동 바로 정적 변동성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면 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별이 뜰 때까지 별 보러 가자. 그죠? 자, 별. 예, 별이 뜨면, 그죠?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꽤 커 보이죠? 커 보이죠? 얘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밖으로 나오시면 되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요. 이 종목이 돼 있었네요. 바로 이 종목은요. 지난주 목요일 날 문배 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예, 이것도 이제 화면 크게 가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죠. 자, 이쪽을 보시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부채 비율 46%에 유불이 1300%고요. 그리고요. 밑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PPS 보니까요. 7,000원이래요. 724겠죠. 여기 대주주 지분이 36%에 안정성 지표가요.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요. 한 두 배수 이상 많으면요. 가장 안전하겠죠. 물론,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자, LED죠 2054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손 FNG라는 종목인데요. 자,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도요.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신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과 녹색 선은요. 노란색 선과 녹색 선은요. 캔들을 만들어주는 거라서요. 어떤 캔들을 만들어주냐면요. 이 캔들이에요. 0%에 7%인데 반을 가른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얘가 0이고 얘가 3.5고 얘가 7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적 변동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 뺐더니 이런 그림 나오고요. 자, 매수했겠죠. 이 그림 나오면 이 자리가 매수다 그 말입니다. 어느 자리가? 여기서 매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요. 이 신호 나고 여기서 매수 하시면 돼요. 자, 편하게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이후에 다시 이어서 캔들 쭉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바로 이쪽 부분에 별 뜨는 거 보이시죠? 예, 별들에게 물어봐. 별 떴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분봉은요. 2분봉 그리고 3분봉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위치까지 과연 몇 퍼센트일까? 7%. 여러분, 잠깐 사이에 7%라는 거는 몇 분 사이에? 그죠? 한 10분 사이, 한 6분 사이에 9분 사이에 여러분들 7%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수익 내서 내 원금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원금 가지고 나오고 이와 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단타 즉 단기 짧게 치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단기 단타 매매는 고수의 영역이다 말입니다. 고수의 영역.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보조지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와 그리고 예, 재무제표를요. 모니터 한 4개 정도 연동해놓고요. 종목이 뜨면요. 한 번에 후두둑 보는 거죠. 자, 조건 검색기에요. 연동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종목이 나올 때마다요. 눈을 딱 전체적으로 화면을 4개를 쳐다보는데 정확하게 1, 2, 3초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쏙 들어와서 바로 시장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혹자들은 그럽니다. 주식은 감으로 한다고. 예, 주식은 감으로 했다가 예, 그래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감은 무슨 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다음 종목 봅니다. LED죠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이 종목은요.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윙이푸드.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이 라인이 꺾이죠. 그죠? 꺾이면서 요 중간에 쳐 들어가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 뭐를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여기. 자, 여기서
캔들이 그죠? 예, 양봉이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이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녹색 화살표 없다가 이쯤에서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매수 요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요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요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왔어. 자, 이게 지금 물을 뺐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자, 녹색 화살표가 없었다고요? 잠깐 이거 내리고요. 자, 난리 났네. 자, 이걸 없어, 이거. 자, 이거 없습니다. 없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녹색, 이 노란색 선 보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라고 분봉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봉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VI 발동입니다. 이 거래량이 또 꽤 커요. 캔들 하나당, 그죠? 114만 주 정도 돼요. 이것만 해도 지금 한 230만 주 정도 된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거래량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 매도하느냐? 별들에게 물어봐. 자, 얘가요, VI 발동을 때리고 나서 바로 붕 떠버리죠. 붕 뜨면 놓는 거죠. 붕 뜨면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놀랍게도 10% 수익 던지고 여러분들은 빠이빠이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놓지 않았다 그러할지라도요, 이 바로 고동색 화살표 5R 밴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종목이 어땠느냐라고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 47%에 여기 보시면요, 200%가 스탠다드인데 거기를 통과시킨 좋은 종목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단에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성명석이 나는 외계인이다가 타이틀이 사라지고, 자, PPS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금액 보이시죠? 3,200원대 더하면요, 6,400원대, 6,500원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목표가를 정해놓고요.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에 모아놓고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업 투자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혹 어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안 간다 하더라도요, 때 되면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조 2054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종목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강철강이라는 종목도요, 여기서 신호 나오고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여기는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장부 봤더니 영업이 흑자에, 그리고 그렇죠, 부채 비율 26%에 유보율이 1183%, 그리고 BPS가 6,767원 이렇게 표시되고, 성명석에 나는 외계인이다는 다시는 안 올려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760원이 되겠고요. 자, 대주주 지분 53.23% 나타나고 있고요. 누구도요? 지금 안정성 지표 보면 유동 비율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요따만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있다만큼, 이런 종목군 내에서 아침에 시간대에서 3.5%를 통과시키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요. 별이 뜨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날짜가 이제 바뀌었어요.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8월 12일은요,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 거를 보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날도요, 여기서요, 요렇게 캔들이 발생했다가요, 윗꼬리를 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칠해서요,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전문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위치에 3.5%를 때리면, 지금 여기 보면 0%에 얘가 7%고 얘가 3.5%라니까, 그러니까 0%에 이 라인, 이 점점점 파란색 선이 나타나면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이 훅 이렇게 떨어뜨렸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쭉 올라가더니 꺾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사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추가 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리고 그 다음 캔들 넘어가면서 올라갔다 살짝 꺾이는데 신경 쓰지 마요. 매도를 어디서 할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고 나서 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별이 발생했어요. 그죠? 자, 이 모습 뭐냐면요. 얘도 오버한 거죠. 3.5%를 통과시킨 거고, 얘도 3.5%를 통과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다고, 이 꼭지점,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요. 꺾였을 때 상관없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이 위치가 되면 매도를 하겠죠. 그죠? 매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몇 퍼센트 갔느냐 계산하면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정확하게 7%가 되겠습니다. 7%.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방송은요. 예, 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진행하는 성소장의 매도 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온 거 377이 여러분들 QR코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넣어 놓으시면요. 제가 장중에 어떤 방송이나 어떤 정보 제공할 때 저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면요. 예,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예, 토요일. 예. 대전에서 10분 선착순으로요.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무료 강연회를 제 사무실에 책상 10개 놓고 직접 얼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냐? 여러분들을 이들리 온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8월 10일 또 금요일 시간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화살표 발생하고요. 이렇게 예,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역을 뺐더니요. 노란색 선이 바로 3.5% 통과된 그 지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 VI 발동이라고 하는 바로 정적 변동성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적 변동성이 발생이 된 겁니다. 언제 파느냐? 덜덜덜 떨 거 없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빠지지.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단가가 낮아지죠? 어차피 얘는 가고요. 어차피 목표가는 별들에게 물어봐. 별이 표시를 해주니 여기서도 이만큼까지 사실 올라간 거란 말이죠. 자, 얘가 통과. 제 생각에는요, 이거 불법이고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단지 시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2015년 6월 15일과 2014년 9월 1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요 별들에게 물어봐가 신호가 되면요. 충분히 매도할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를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7%가 된다. 7%에서 요 7%인데 이후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이게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매수해서 도망쳐, 이렇게 매수해서 도망쳐, 매수해서 도망쳐. 재밌잖아요. 매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지난 금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으면, 예, 걔네들이 여러분들 끌고서 바로 구렁텅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LED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단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 자막 광고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